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4차 산업연구원의 윤성님 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넘겨주세요. 저는 KT IT본부에서 16년간 전산 시스템 개발 유지보수 업무를 했었던 예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도리할 때 한 7년 전에 제가 마치 이제 퇴직을 하고 나와보니 스마트폰 시대가 시작되면서 스마트폰 활용과 SNS 마케팅 강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육적인 측면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던 시점에 제가 현재는 SNS 마케팅 강의와 이제 스마트폰 활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또 2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면서 작년부터 4차 산업이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16년 전에 IT본부에서 그때만 해도 지금 빅데이터로 표현한 것을 예전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든가 데이터 마트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 데이터를 한마디로 여러분이 그때는 전화를 가입하러 가죠. 가입하고 쓰고 요금이 청구되죠. 그런 데이터들을 가공을 해서 마케팅 전략 부서에 어떤 상품을 개발할 것인지, 어떤 고객한테 어떤 상품을 소개할 것인지, 추천할 것인지, 이런 마케팅 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서 빅데이터란 부분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 제가 오늘 출판 기념에 빅데이터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빅데이터에 대한 지금 이런 많은 내용들이 대부분 빅데이터 정의와 함께 기술의 초점이 맞춰지고 또 우리 미래 일거리 때문에 미래 어떤 직업이 유명한가 이런 것으로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게 SNS 마케팅 강의죠. SNS 마케팅 주로 강의 대상자가 소상공인이라든가 농업인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대상으로 SNS 마케팅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에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이제 빅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빅데이터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막상 빅데이터는 대기업에서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도 KT에 다닐 때 20년 전부터 25년 전부터 이제 그런 업무들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지금 현재 SNS 마케팅 강의 대상자인 중소기업 아니면 소상공인들 특히 또 우리 일반인들이 빅데이터를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는가 그걸 포커싱 해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썼고 그 내용 중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다섯 가지 사이트에 대한 소개로 이번 특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퀴즈를 내면 선물이 갈 수가 있어요. 퀴즈가 두 개나 세 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잘 듣고 거기에 반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생님들 그 전에 저자님들께서 참여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흔하게 이제 빅데이터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가장 여러 가지 정의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는 데이터 규모가 일단 엄청 크다. 엄청 크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생성 시간도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형태도 숫자나 문자 그 외에도 음성이나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굉장히 대규모의 데이터를 말한다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의예요. 근데 순수하게 데이터만이 아니라 이런 큰 데이터를 가공하고 처리하고 여러 형태에서 아무 데서나 많은 곳에서 생겨난 그 데이터를 깨끗한 데이터로 정지하고 또 그런 데이터를 정보화 시키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되고 그런 정보들이 이제 우리한테 실제로 활용되어야 되잖아요. 활용되기 위한 시스템 또 보여준 측면의 시스템 이런 부분들로 전체 포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미국의 IT 전문 컨설팅 업체인 가트너에서는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과거의 우리 시대의 원인은 뭐예요? 석유죠. 그래서 지금 석유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놀면서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일단 석유로 인해가지고 제일 피부로 느끼는 게 유류. 그렇죠? 기름 넣을 때마다 가격이 쏙쏙 올라가는 걸 느끼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표현했고, 알리바바 마인 회장 아시죠?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핫한 부신인데, 이분이 지금 이 시대에 최대 자원은 석유가 아닌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 자원인 자원을 갖고 있는 시대가 DT 시대고 IT 시대. 한마디로 IT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DT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하면서 우리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하면은 말 그대로 빅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이라든가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 글로벌한 굉장히 큰 기업들이죠. 여러분들 여기 페이스북 너무나 잘 아시죠? 특히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또 제가 다녔던 우리나라의 통신회사인 KT,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그런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갑이에요. 그리고 갖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정지해서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여러분들 마이닝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요즘 마이닝 어디서 제일 많이 들어봤어요? 어? 퀴즈 하나. 마이닝 어디서 요즘에 들어봤을까요? 그렇죠. 가상화폐에서 채굴한다고 하잖아. 마이닝. 원래 어떻게 보면 데이터 쪽에서 데이터를 가치 있는 데이터로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는 이런 일들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현재 KT부터 또 우리나라 네이버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소상공인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는 간단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특징을 아까 빅데이터가 간단한 정의에서 이 특징이 그대로 있어요. 일단 크기가 엄청 크다. 한마디로 볼륨, 규모가 크다. 크기가 위아래에 키 크기가 아니라 옆으로 방대하다는 규모예요. 그 빅데이터 양이 크다는 거고, 그다음에 생성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러면서 속도 데이터 형태가 다양하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러면 이런 빅데이터 특징 세 가지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뭐죠? 어? 퀴즈 두.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의 대중화가 되면서 거기에 우리가 또 SNS를 하죠. 그래서 그 SNS, 여러분들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이동하는 순간순간에 내가 어디 가는지 지도 다 찍고 다니시죠.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SNS 지금 하고 있고 카톡으로 주고받고 있죠. 그런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크기로 또 다양한 형태로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특징이라면 3V라고 해가지고 최초에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가 쌓이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는 가치를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보가 돼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삶을 안전하게 하고 이런, 또 그 다음에 기업은 수익이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이런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성과 시각화까지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특징을 얘기하는데, 정확성은 한마디로 콩 나는데 콩 나고 팥 받는데 받는다.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 분석해서 정보를 얻어야지 제대로 된 정말 실패하지 않는 안전한 이런 데이터가 생성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보는 사람, 활용하는 사람이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데이터가 과연 우리한테 유용할까요? 안 유용하죠.
그래서 이 시각화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 시각화는 우리들 같은 일반인들은 대부분 앱, 어플리케이션 있죠? 그 다음에 떳떳떳 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보고, 또 이제 그 안에 데이터 자체들은 인포그래픽이나 그래프로 많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걸 시각화라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데이터라는 개념까지는 이제 확장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회사의 여러 매출 정도는 엑셀로 관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엑셀을 가지고 피봇으로 연령대라든가 남녀, 성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계를 내는 거 있죠. 피봇으로.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래프화 하잖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빅데이터의 아주 작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엑셀로 관리하던 것을 이제는 서버란 대형 컴퓨터 안에서 관리하면서 그것들을 엑셀 피봇을 통해서 하던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 여러 기술을 통해 가지고 큰 대형 시스템 사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활용이 왜 필요한가? 일단은 빅데이터는 교육이나 환경이나 모든 분야에 우리 사회, 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면서 수없이 접하는데 너무 우리 일상에 파고들어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빅데이터의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몰랐던 과거를 읽을 수가 있고 현재를 이해할 수가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하고 예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숍 이제 마케팅 쪽에서는 맞춤형으로 고객한테 상품을 바로 추천할 수 있는 이런 맞춤형 추천 시스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발생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받아보는 기상예보 그 다음에 실시간 버스 정보들 그러니까 배차 간격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 여러분 내비게이션 틀고 다니는 것도 다 빅데이터 수집해가지고 최적의 코스로 보여주는 것도 다 빅데이터예요. 혹시 그 외에 빅데이터 활용 어떤 거? 빅데이터 활용을 내가 이런 것이 빅데이터 활용 사례 같다. 퀴즈. 오케이. 상권 분석. 그쵸? 내가 어떤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장소에 어떤 업종으로 창업을 해야지 덜 실패할 것인가. 상권 분석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상권 분석 시스템도 있어요. 이미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박수. 네, 다음요. 그래서 그런 이런 빅데이터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빅데이터 포탈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정리해 볼게요. 이제 쉽게 갈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다다다 빅데이터 전 지오전 KR인데 이게 지금 URL이라든가 사이트 이름이 조금 헷갈려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빅데이터로 되어 있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는 큰 데이터하고 큰 기업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키고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빅데이터로 인해서 모든 글로벌한 기업들이 빅데이터 갖고 있는 회사들이 갑이잖아요. 그 국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빅데이터를 활성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게 빅데이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정책을 어떻게 펼쳐갈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공공데이터를 구축해가지고 많은 회사라든가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며 그런 운용 활용 가이드 같은 걸 제시하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이 빅데이터 사이트예요. 그래서 가보면 빅데이터 사이트 가보면 공공데이터 한마디로 많은 데이터를 구축해놓고 그걸 우리가 가져다가 아니면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트로 직접 이동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상 속에서 빅데이터가 어떤 이제 사례들이 있는지도 바로 보여주고 한마디로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이 뭐다는 걸 실제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공공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 이런 부분들을 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이트 아까 말했던 빅데이터 포털에서 바로 넘어올 수 있는 공공 데이터 여기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상권 정보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제공을 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내가 이런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그런 데이터를 가공해서 올려주는
이런 기능까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데이터, 아까 이용 가이드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기능이 활용 지원센터라서 혹시나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하려면, 이런 지금 문화는 최근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쵸?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슈는 최근에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가 이슈화 되면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기업도 모르고 소상공인들도 모르고. 그런 분에 대한 이제 지원을 해줘서 활용 지원센터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혹시나 주변 분들이 정말 상권 분석이라든가 이런 분들 필요한 부분들은 이 사이트를 이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공공데이터 안에 있는 정보가 이런 거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국가중점데이터에는 여기에 교통사고정보부터 쭉 있는데 그 중에요 상권정보가 있는 거예요. 서울상공인진흥공단에서 원래 구축했던 것을 이제 공공데이터로 오픈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카테고리별로 또 보여주고 있는 특히 이제 식품건강이라든가 제가 이제 강의하는 이제 대상자들 대상으로는 이런 식품정보라든가 농축축산 이런 통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관심 있게 이제 보시려고 하시겠죠. 예, 네, 그 다음에. 예,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다 그러면 처음 빅데이터 그것은 우리 국가의 전체적인 빅데이터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빅데이터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포털이라면 회사 홈페이지라면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공공 데이터 포털은 그야말로 이제 데이터를 구축해 놓는 거예요. 그런 장소고 지금 여기 KICT 빅데이터 센터라는 곳은 그런 정책이 입각하고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운용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KICT 빅데이터 센터에 신청을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세미나라든가 교육도 받으면서 해볼 수 있는,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공공기관들, 정부기관들, 지자체 있는 데이터들을 공공데이터 수집하고, 그 다음에 또 기업들이 갖고 있겠죠. 아까 KT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민간 데이터를 모으고, 그럼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큰 서버가 있어야겠죠. 성능이 좋은 서버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야 되죠. 그게 이제 서버는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인프라인 거고, 그것을 돌리는 프로그램들은 소프트웨어 인프라겠죠. 이런 것들 다 구축해 놓고 중소기업들한테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창업 있죠? 벤처 창업. 그런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추진 사업으로 이제 진행하는 이런 로드맵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 대한 창업, 인프라 이런 거, 초기부터 이런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베드를 제공해주는 이런, 그 다음에 유통. 유통이라니까 빅데이터 유통이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한마디로 데이터, 빅데이터를 잘 만들어 놓으면, 한마디로 가치 있게 만들어면 그 데이터를 정말 돈을 주고서라도 나는 사서 쓰겠다 이런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든다면 그게 하나의 데이터 산업이 되겠죠. 그런 산업을 활성화하고 유통 지원하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현재 KICT 빅데이터 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소개 영상으로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소개 영상을 보시면 빅데이터가 뭔지 왜 빅데이터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빅데이터 센터에서는 뭐 하는지 그 일을 다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 보고 제가 강의를 간략하게 마치려 합니다. 예. 우리는 지금 빅데이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바일을 비롯한 각종 스마트 기기와 센서와 전체 환경 생활 곳곳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제 우리의 삶까지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데이터로 연결된 세상. 우리는 이 데이터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글로벌 선진 국가와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지능형 항공운영 시장을 예측하고 이게 다 활용 측면이에요? 산업을 진흥화하고 왓슨 아시죠? 다양한 왓슨 산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빅데이터를 통해 창업을 돕고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편리한 생활과 안전한 일상을 지원합니다. 세상은 데이터의 가치와 활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ICT 빅데이터 센터는 지능정보와 사회를 준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벤처 스타트업의 창업과 상업화를 지원합니다. 기업들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용량 분석 인프라를 지원합니다. 또한 오픈랩을 통해 실증기술 멘토링과 현장 자문, 분석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와 저작권 등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법적, 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합니다. 데이터 과학자 양성을 지원합니다. 제조, 유통 등 10대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실습 콘텐츠와 전문 강사를 제공하여 대학의 데이터 과학자 양성을 리드해갑니다. 학교들과 다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예요? 아울러 국내 기업과 함께 데이터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빅데이터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네, 데이터 톤이라는 경진대회도 탄생해 있어요.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의 허브 역할을 합니다. 사물 인터넷 실증 사업,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 분석하여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데이터 유통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상업적 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상품화하여 데이터의 유통 및 거래를 촉진합니다. 여기 유통 및 거래 촉진. 빅데이터의 시장을 창출하고 산업적 활용을 가속화합니다. 금융, 제조, 유통, 의료, 미디어, 콘텐츠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빅데이터 우수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동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 창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글로벌 협력을 강화합니다. 영국 디지털 캐터폴트, 유엔 글로벌 펄스,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정책을 공유하고 기술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데이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공동 리더십을 창출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128개의 기업과 기관이 창업과 사업화, 인력 양성을 위해 KICT 빅데이터 센터를 활용했습니다. 약 6천여 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저 끝나면 멈춰버리세요. 끝나면 멈춰버려. 이거 끝나면. 또한 30여 개 대학과 교육기관에서 2천여 명의 인재들에게 빅데이터 실습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교육 인프라와 실습 컨텐츠 활용. 이 정도에서 그 KICT 빅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소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간편하고 또 보여주면서 설명이 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용이할 것 같아서 이제 이것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냥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까 KICT 빅데이터 센터에 데이터 소재 정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 소재 정보가 여기 보면 우리 공공 데이터 포탈과 그다음 서울시에서 또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KTH 데이터 스토어라는 부분들의 이제 데이터를 다 모아서 예,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이런 식품 건강, 뭐 농축산업, 아까 우리 공공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 있죠? 그런 부분들처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KICT에서.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아니면 개인이 그런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경험해보고 싶으면 그쪽에 신청하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예,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소개드릴 사이트가 데이터 스토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면 판매자가 있고 한마디로 데이터 판매자. 이게 빅데이터를 아까 KICT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정보를 개인이 만들어서 아니면 기업이 만들어서 이 마트에다 올리는 거예요. 데이터 스토어에다가. 판매자가 올리면 그 데이터를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가서 구매를 하는 거고 이런 이제 가격 정책들을 지원을 하겠죠. 네, 그래서 데이터 스토어라는 것도 사이트가 있더라. 새롭지 않나요?
새로운 데이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SNS 많이 하시죠? 블로그 하시죠? 이제 블로그 같은 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혹시나 알고 계세요?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그쵸? 노출을 상단뜨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제목을 쓰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쓸 때 키워드 분석, 통계 데이터를 보고 내가 상단에 올릴 수 있는 키워드를 도출해서 그걸 제목으로 이제 쓰면 상단 첫 페이지에 뜰 거다. 이런 교육을 혹시나 블로그 경험하신 분들은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데이터 랩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 랩에 이제 그런 키워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보면 그 검색어 트렌드라고 해가지고 검색어 트렌드는 쇼핑 인사이트. 또 지역별로 이런 통계,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공공 데이터까지 끌어당겨다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쇼핑이라든가 한마디로 중소상공인들이 이제 혹시나 가게를 차린다거나 할 때 이제 상품 분석도 비슷한 데이터가 다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도 그런 유사한 데이터들이 이제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소상공인들은 활용할 만한 사이트다 해서 제가 소개를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아까 KICT에서 중소기업이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한다고 약간 이제 있었는데 그걸 이제 조금 이제 캐칭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면요.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한국정보진흥원에서 2015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여기서 중소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이 일단은 신청을 하면 선정을 해요. 선정을 해서 빅데이터 한마디로 빅데이터 생성하고 분석하고 전략까지